자, 이번에는 캐릭터 바디 부분 들어갑니다. 바디 부분 들어가는데, 자, 지금 현재 이미지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은, 전체 이렇게 여기가 정면 이미지고요. 여기가 사이드 이미지고, 얘가 뒷부분 이미지예요. 뒷면.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놨고요. 그리고 정면 만들 때는 얘 이미지를 켜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뒷면 이미지 만들 때는 얘를 켜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패드 1번이 이쪽 방향이고요. 그리고 컨트롤 넘패드 1번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거 확인하시고 들어갑니다. 자, 백 이미지 끄고. 여기 백 이미지 눈 꺼주세요. 꺼주신 다음에 넘패드 1 눌러주시면은 자, 정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 넘패드 3 누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측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눌러서 자, 바디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만들어준 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목 중간 부분은 나중에 목하고 몸통하고 연결할 때요 부분 다듬어 줄 거고, 저희는 자, 요 여기 어깨서부터 여기 밑으로, 아니, 여기 승모근 정도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밑에 부분들을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큐브 하나 불러 주실 때, 자, 여기 어느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컬렉션 위치예요. 그래서 밑에 지금 헤드하고 아이 부분을 이렇게 눈을 꺼놨는데, 여기 오브젝트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 주시고, Shift A 눌러서 메쉬의 큐브를 불러 주시면은, 아이고, 왜제 절로 가지? 꺼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큐브는 일단 여기다 옮겨 놓고, 엑스레이 주시고요.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자, 스케일 조절하고 엑스레이 눌러서 배치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오퍼시티가 켜져 있어서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오퍼시티를 이제 끄고 좀 작업을 할게요. 보기 불편한 것 같아요. 작업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저희 이 와이어 프레임은 켜져 있습니다.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은 켜져 있으니까 이 상태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얘를 GZ 해주시고, 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오른쪽 기준. 자, 에디트 모드로 가서 루프 컷으로 가운데 라인을 하나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 루프 컷 넣어주셨으면요. 자, 왼쪽에 있는 요 점들은 그냥 지워주세요. 점들은 지워주시면은 이제 한쪽만 생기게 됩니다. 저희 얼굴 할때 미러 사용했잖아요. 그죠? 얘도 미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디파이어에 미러 넣어주시면요. 모디파이어에서 미러 적용시켜주시면 반대편에도 뜹니다. 저희가 작업할 부분은 요 오른쪽 부분만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높이를 좀 맞춰줄게요. 하나는 여기 쇄골 부분, 하나는 여기 사타구니 부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에디트 눌러서 위에 점은 여기 쇄골 쪽으로 위아래 조절해서 맞춰주시고요. 아래 있는 점은 아래 사타구니 쪽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몸통 높이가 될 겁니다. 몸통 높이. 다음은 여기 허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다가 루프 컷으로 라인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루프 컷. 라인 하나 넣어주시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모퉁이에 있는 점 있죠? 얘는
여기까지 옮겨줄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 부분. 그래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점은 여기까지 이동합니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루프 컷으로 가슴 위치에 가로 라인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번에는 여기 골반 여기 요 부분까지, 요 부분에 좀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루프 컷으로 이렇게 하나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늘려서 여기 위치, 요 위치에 맞춰주시면 돼요. 요 위치. 그리고 여기 골반, 여기 위치. 다음 아랫배 쪽에도 하나 주시고 또점 옆으로 옮겨서 요 허벅지랑 닿는 요 라인 있죠? 그 부분 맞춰주세요. 이번에는 측면 굴곡 갈게요. 여기 마우스 우클릭. 자, 여기 화면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넘패드 3이에요. 넘패드 3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 이제 옆에 요옆 라인을 좀 맞춰줄 건데 지금 뭐 가슴 부분에 가슴 튀어나온 거 엉덩이에 뭐 엉덩이 모양 이런 거 잡아줄 시기는 아니니까 일단은 측면을 보고 저희 레고 몸그 두께 잡아줬던 것처럼 이 위치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그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 외곽 라인에 맞춰서 Y축으로만 조절해 줍니다. Y축으로만 얘는 요렇게 자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엉덩이 얘는 여기가 살이에요. 그래서 모양으로 따지면은 그 안에 엉덩이 골 라인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골 부분 여기 라인도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허리 라인이 요렇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엉덩이 라인으로 요렇게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 엉덩이 요 몸통 굴곡은요. 여기 엉덩이 골 부분에서 요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부분 이렇게 또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가겠죠? 가슴 부분도 요 가슴 굴곡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어저요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요요 뭐라 그러지? 요 부분. 여기 위치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